위장이 처져 있는 위하수 자체가 소화불량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위하수 치료는 처져 있는 위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해져 있는 위장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즉, 위장의 운동성들, 예를 들면 음식을 받아들이고 혼합하여 아주 미세한 입자로 쪼갠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배출시키는 이러한 일련의 위장의 운동성을 정상으로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심한 위하수와 더불어 위장 기능 약화로 저희 우편장쾌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보면 기존의 양약치료에 별다른 호전이 없었는데 일정기간 한약, 침, 약침, 뜸, 경락신경 자극술 등을 이용한 한방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고 약해져 있던 위장 기능이 개선, 향상되는 것을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양약처럼 단순한 위장운동 조절제나 개선제가 아닌 환자의 증상, 체질적인 특성, 전신기능과의 관계, 환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한방치료 효과가 훨씬 더 우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위하수가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치료를 통해서 처져 있는 위장이 다시 위로 올라갔냐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수술을 해서라도 위장이 정상 위치로 올라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처져 있는 위장이 다시 정상 위치로 회복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 치료가 잘 되면 위장의 기능들, 즉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혼합하고 분해하고 배출하는 기능들이 향상이 되어서 심하고 고질적인 다양한 소화불량 증상과 전신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즉 위장이 처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이 좋아지면 증상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